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맛있는 지식, 재미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과학계 소식인데요. 조금 된 소식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2020년 1월 8일 날 기사인데, 이게 매일경제, 예, 과학 면에서 제가 그 기사를 가져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차근차근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이제 이거 살펴보면서 우주의 경이로움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참으로 큰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십시오. 태양 옆에서 우리 은하의 최대 별 형성 가스 구조물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는요, 태양계에 속해 있죠. 태양계. 그쵸? 제가 한번 조금 알기 쉽게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요. 그렇죠. 지구가 뭐 여기 있죠. 뭐 여기 뭐 수성, 뭐 금성, 수성, 금성 뭐 있고 여기도 뭐 목성, 토성 뭐쭉 있잖아요. 그죠? 화성 뭐 목성, 토성 있는데 이렇게 태양을 돌고 있고 어쨌든 태양계가 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태양계가 이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큰 단위로 가면은 그죠? 우리 은하의 중심이 있고 그 우리 은하계에 이렇게가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데, 그쵸? 이렇게. 더큰 케이스로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은하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은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블록한 부분 이쪽은 이제 별이 많죠. 더 훨씬 많이 밀집돼 있고, 그렇죠? 우리 태양계는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팔 하나에 끝부분 쪽에, 그렇죠?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예. 그런데 이 바로 그러한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 은하의 최대 별 형성 가스의 구조물이 발견됐다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우리 지금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구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성을 가스, 저기, 그 별을 형성하는 가스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다.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예. 그래서 보시면, 태양계 가까이에서 별을 만드는 요람들이 실처럼 길쭉한 초대형 가스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가스들이 이렇게, 서로 조금씩 뭉치다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뭉치면 뭐가 생깁니까? 점점 물질이 응집되면 뭐가 생기죠? 예, 중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중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중력이 발생한다고 중력이 커지죠. 그래서 질량이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중력이 커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가스를 이렇게 흡입하면서 점점점점 별이 커지죠. 그래서 커질 때까지 다 커져서 이제 안정되면은 그게 바로 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태양과 같은 그런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별이 되기도 하고요. 그 항성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우리 지구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암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항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스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밀도가 낮고, 좀 가스가 형태로 돼서 기체 상태로가 좀 많은 것을 차지하는, 고체보다 기체 상태가 좀 많이 차지하는 밀도가 낮은 그런 목성형 행성도 형성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중력이 커져서, 그렇죠? 초신성과 같이 엄청난 그 빛을 내뿜는,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는 그러한 초신성이라고 하는 슈퍼노바라고 하죠. 그러한 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질량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숟가락 하나의 지구 질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밀도가 되면 바로 블랙홀이라는 게 발생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스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나중에 별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요람이라. 그래서 요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된 별 형성 가스 구조물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태양계 인근의 별 생성 요람들이 고리처럼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지난 150년의 관념을 바꿔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띠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띠 모양. 그죠? 단일체로 연결되어 있다니까. 선 모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그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고리 모양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시면,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 응용천문학 교수인 알리사 굿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리 은하의 성간 물질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구에서 약 500광년밖에 떨어지지 않은 나선팔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구조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과학저널 네이처 최신 호지에 발견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선실인 하버드대 레드클리프 고든 과학원의 이름을 따서 이 구조물에 레드클리프 파 웨이브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9,000광년이에요. 빛으로 9,000년을 달릴 수 있는 길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너비는 약 400광년. 걸쳐서 펼쳐져 있으며 그 길고 가는 실모양이다. 그래서 은하 원반부를 파도치듯이 500광년 높이로 골과 마루를 형성하고 있다. 아, 단일체인데 아까 전에 고리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웨이브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골과 마루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태양을 고리 형태로 둘러싼 것으로 추정되어 별 형성띠인 굴드스벨트에 포함된 것으로 여겨졌던 별 형성 요람 중 상당수는 레드클리프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거 어떻게 밝혀냈지? 이야, 신기하네. 그래서 이 연구팀은 우리 은하의 별의 위치와 거리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위성, 가이아라는 위성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천체 통계학과 자료 시각화 수치,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응용해서 3D 지도를 만든 결과, 지금 이거죠? 이거 이렇게 났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파도치듯이, 그죠? 이렇게 돼 있네요. 웨이브라고 돼 있죠? 골드클리프 웨이브. 레드클리프 웨이브라는 게 있죠? 돼 있다. 신기하다. 야, 우주는 진짜, 여러분,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죠? 자,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야, 우리는 왜 이런 걸로 고민할까? 이러죠? 우리가 자가자업이죠, 그죠? 그래서, 굿맨 교수는 어떤 천문학자도 우리가 이처럼 거대한 파도 형태의 가스 구조물 바로 옆에 살고 있다거나, 이런 거대 구조물이 우리 은하의 나선팔 중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야, 그러네요. 그쵸? 그러면서 3D 지도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레드클리프파가 길고 곱게 연결돼 있다. 지구에서 봤을 때는 사인 곡선을 갖고 있다. 여러분, 사인 곡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 건지 알죠?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있죠. 그죠? 마루와 골이 있고. 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 제1저자인 빈 대학의 항성천체물리학과 교수 주앙 알베스는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 은하에서 알고 있는 것중 가장 큰 가스 구조물이다. 그래서 고리 형태가 아니라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가는 실 같은 형태다. 그래서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는 500광년밖에 떨어지지 않아 항상 우리 눈앞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야,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게 아니다. 태양계에서 500광년 떨어져, 태양에서 500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는 거죠. 가스 웨이브가. 그래서 무엇이 이런 형태를 띠게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비상하게 큰 것이 우리 은하에 떨어져 연못 물결과 같은 것을 일으켰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알수 있는 것은 태양이 이 구조물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 신기한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을 정리하면요. 뭐냐면 태양에서 500광년 떨어진 곳에 별을 형성할 수 있는 가스의 어떤 그런 띠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띠를요.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연결돼서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 도너츠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냥 단일한 띠이고 고리가 아니라 실이고 실이나 띠 같은 모양이고 그다음에 파도 치듯이 물결 치듯이 이렇게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 그런데 이것이 왜 휘어졌는가? 이거는 아마 엄청나게 큰 무슨 질량이 큰 어떤 것이 우리 은하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과학계의 기존의 통념을 뒤엎는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이런 거는 또 저기 뉴스 같은 데서는 보도를 안 하니까, 예? 누군가는 이러한 지식도 여러분들 알려드려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저기 그 이런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너무 어렵다고 외면하고 그래서
많은 저기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조금 저도 인문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하지만 과학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요. 근데 과학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한 20년 정도 된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도 인문학자지만 아주 고생하면서 저막 여러 과학 전공하시는 다른 교수님한테도 뭐 여쭤보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도 뭐라 그럴까 그 인문학자 치고는 그래도 조금은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제가 고생했을 때 굉장히 전문 용어도 많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될수 있으면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알게 돼서 제가 제 체험으로 알게 된 그러한 어떤 것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여러분께 이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상 서가산이었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